오늘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6월 5일자 기사네요. 칼빼든 김정수 법적 대응, 전역 반격, 뒷감당 어찌하려고 기무상자 열렬해서 전역 전 의원 기내식 6,300만 원 먹어치우니 기운도 남다른 듯다 고소한단다. 문희 셀프 실토로 영부인 단독 외교 운운한 게 확은 큰일 나겠다 싶으니 협박 기자회견. 대통령도 안 갔는데 대통령 시장 딱 붙이고 대통령 놀이한 김 여사. 문 고민 깊을 거. 왜냐하면 고소 고발 즉시 문 쪽도 100% 까야 한다. 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수 여사가 2018년도 인도 방문 당시 지출한 6,292만 원의 상당의 기내식비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가운데 김정숙 여사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역 전 국회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의원을 고소한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양산 반응이 북한 김여정급이다. 기내식 6,300만 원을 먹어치웠으니 기운도 남다른 듯 부들부들 떨며 다 고소한단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 아휴. 전전 의원은 고소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한단다. 법적 검토를 거친 뒤에 대상을 가려낼 것이라고 한다. 물론 영순위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일 것이다. 그리고 김정숙 특검법 발의한 윤상원 의원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셀프 실토로 영부인 단독 외교 운운한 게 화근이었다며 여론이 불불 들끓자 큰일 나겠다 싶으니 만만한 게 보좌관 했던 윤건영 의원 시켜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협박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도 안 갔는데 대통령 휘장 딱 붙이고 대통령 놀이한 김정숙 여사라며 그런데 알고 보니 영부인 외교는커녕 도종환 전 장관이 수행원이었다는데 그냥 비행기만 타면 나는 도종환 전 장관 비서도 좋아하고 애둘러 직격했다. 그러면서 오늘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걸 보니 데다 황망한 상태더라. 일반 겁박부터 하고 그러나 그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다라고면서 그런데 고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고민이 깊은 것이다. 왜냐하면 고소 고발 즉시 문재인 전 대통령 쪽도 100% 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휴 참. 끝으로 전전 의원은 6,300만 원어치 기내식이 그렇게 분하면 대한항공 쪽과 계약서부터 사기 메뉴에 뭔 술을 마셨는지 기내 면세품을 구입했는지 겨우 48만 원이 책정된 독소료는 일간지와 잡지뿐이던데 그래도 독설하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전날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김 여사가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전임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가짜 뉴스를 묵과하는 건 우리 사회의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고민 속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겠죠.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은 김 여사 본인이 될 것이라며 고소 대상이 누가 될지 법적 검토 후에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다른 야권 인사들도 여권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치졸하게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여권을 비난했다. 전 정책위원장은 특히 여권이 산출 근거도 불명한 기내식 비용을 두고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긴말하지 않겠다. 정부는 즉시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기내식 비용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 뭐 기내식에 탄 사람이 먹었겠지. 그게 뭐 그걸 가지고 파티를 했겠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이철희 전 의원은 MBN 유튜브 지하세계 출연해 이른바 김정숙 특검법의 경우 윤상현 의원이 다 당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당원 정서에 호응하는 액션을 하려고 발의를 한것 같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할 만한 거리가 못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철희 전 의원은 국민 중에 김정숙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나?
이미 야인이 되신 분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내는 게 민심을 얻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참 그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왜 그 그 영부인을 갖다가 찍고 까불고 그 날을 치니까 김정수 여사가 이게 빈총 맞잖아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영부인 소소한 것들로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아야 하며 어느 정도는 눈감아 줘야 된다고 봐요. 영부인이 세외 나들이 하다 보면 또 그러고 이호 여사도 저 대통령 노세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대신에 바쁘고 그럴 때는 영부인이 가서 다 일 처리하고 왔는데 이호 여사가 놀러 다니는 여자 아니잖아요. 그 똑똑한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다 검사하고 그 뭐 다 그러면서 비행기 다 타고 다니면서 저 대통령 대신 가서 다 특사로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왜 지금 그러나. 특히 어느 당이 됐든지 간에 임기 끝난 대통령을 구속시키거나 법적 논란으로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나라 망신이고 수치스러워요. 김건희 여사나 김정수 여사나 이런 저 여성들을 가지고 이렇게 찍고 까무는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봐요.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6월 5일자 기사. 칼 빼든 김정수 법정 대응. 전역 반격 뒷감당 어찌하려고 기무상자 열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